자, 전 시간에 입주자 과반수에 얻어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비용, 하자 진단 감정 비용 이건 청구는 어떻게 장기선 계획에 따라 쓰지만 동의 얻었을 때 입주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쓸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시설 범위 교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국토부 0으로 정한 것이 별표 1이었고요. 자, 장기선 충당금의 유일 산정 방법, 적립 방법, 사용 절차는 국토부 0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질문도 어디에서 정한다? 국토부 0으로 정한다는 표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선 충당금의 유일 산정 방법, 적립 방법, 사용 절차, 사용 관리에 대한 건 어디서 한다? 국토부 0으로 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일이 있습니다. 관리.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일은, 장기수선 충당 요일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뭐를 내구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관리규약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내구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국토부 0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어요. 자, 뭐라고요? 장기선 충당금의 요일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용 부분이 아니에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 등이란 표현이 나오면 뭐로 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 등을 감안했을 때는 뭐로 한다? 대통령령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건설임대주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 한 이후에, 그죠? 이후에 관리 업무를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선 충당금 요일은 누가 한다? 법에 의해서, 민특법, 공특법에 의해서 누가 한다? 특별선 충당금의 적립 요일에 따른다는 거죠. 분양 전에는, 그죠? 건설업자에서 10년 주기, 5년 주기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마다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월 해야죠. 매월 언제 속한 달에 매월 건축 비용에 건축 면적에 건축 비용에 만분의 일을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아까 일반 분양주택은 우리가 봤던 대로 300세대 이상 승강기 다 봤죠. 건설임대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누가 하죠? 사업 주체에서 하죠. 임대사업자가 하죠. 그래서 정해져 있죠. 만분의 일. 그래서 그걸 뭘 한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아닌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특별 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건설임대주택에서는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만분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의 적립 금액은 그죠? 누구한테 소유자부터 더 걷는 금액이죠. 그럼 얼마나 걷을 것이냐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임대에서는 사업 주체에서 내죠. 자,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하죠. 장기수선 계획으로 아까 73개 항목이 있었죠? 73개 항목이 모여서 자, 73개 항목이 우리 아파트 다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73개 항목이지만 아파트에 보면 보통 50개 정도? 50개 정도가 있죠. 뭐 지역 난방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난방인 경우에는 아닌 경우는 개별 난방이나 보일러 같은 게 없겠죠. 그죠? 온수기 이런 게 없겠죠. 교환기 없겠죠. 자, 이렇다라고 하면 이 50개가 모여서 뭐 한다? 장기선 계획의 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립 금액을 수선 계획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요 시설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해서 최소 적립금을 뭐라고? 최소 적립금액을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최소 금액을 임대에서 봤던 만분의 일처럼 표준 건축물의 만분의 일을 부과한 것처럼 일반 아파트도 최소 적립 금액을 최소로 어디서 법으로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시행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지만 말만 그랬지 시행은 안돼 있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최소 적립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고시로. 이 질문도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적립금액은
내구 연한을 통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돼.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죠. 현재 아파트에서는. 자, 다음에 각고 사항을, 장기성 계획을 쓰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각고 사항을, 어떻게 해요? 누가 써요? 관리 주체죠. 관리 주체가 다음에 각고 사항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 의결에다 제출하죠. 아, 봤더니 우리 아파트 올해 2022년도에 어떤 공사를, 페인트 공사를, 외부 페인트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서에 있으면, 그죠? 계획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만약에 계획서에 없으면 조정이란, 검토를 통해서 조정이란 절차를 하지만 계획서에 있다라고 하면 누가 관리 주체에서는 이 계획서가 2020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외부 페인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표회에다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 사용 계획서에는, 이 사용 계획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수선의 공사, 명칭과 공사의 내용, 자, 공사 대상, 위치, 부위, 그다음에 설계 도면, 공사 기간, 공사 방법, 수선 공사의 범위와 예정 공사 금액. 이게 장기성 계획, 이게 계획서죠. 계획서에 있는 금액이죠. 계획서에 있는 금액.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주할 건가.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 주체에서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에 제출해서 입주자 대표는 그거를 검토해서 의결로, 아, 올해 장기성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공사합시다. 공사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도면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공사 범위고, 위치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사업자 선정에 따라서 발주 방법에 따라서 절차 등 것도 대표 의결로 확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자, 적립 시기에 대해서. 자,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적립을 해야죠. 언제부터 적립해야 되느냐. 속한 달이란 표현이 나와요. 속한 달. 자, 내용을 보시면, 장기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호에 따라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날부터 적립한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일이 2022년 4월이다라고 하면, 4월 5일이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2023년도 4월 달에 부과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2022년 4월 5일 날 사용 검사가 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 2023년 4월 달에 속한 달에 매달이야 매달 매달 적립해야 된다.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 분양 전후인 경우는 표준 건축부의 만분의 1을 하면 되고, 기타 아파트에서는 관리계약에서 정한 요일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설 임대 주택에는 마찬가지로 임계한 날에 속한 달부터 한다. 주택법은 사용 승인 검사,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한 날로부터 속한 달 매달 적립한다. 이것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20년 차라고 하면 19년 동안 존재했다라고 하면 19년 동안 부과했겠죠. 그렇죠? 20년 동안, 1년 지난 다음에 부과했을 거니까 20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19년치 장기선 계획서에 따라서 장기선 충당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있고 지금 잔액이 있을 거고 그것이 장기선 충당금이죠. 자, 예치랍니다. 예치. 자, 이 돈을 어떻게 예치하느냐? 예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 중 입주자 대표회가 지정합니다. 그죠? 하죠? 자, 입주자 대표회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각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죠. 그래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정하죠.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 관리비와 별도로. 왜 그렇죠? 관리비라는 거는 소유자하고 입주자 등이, 그죠? 입주자 등이 같이 섞여 있는 돈이고, 장기선 충당금은 오로지 소유자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계좌로 예치를 해야 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별도로 예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장이 직인 외에 입주자 대표회장의 직인이 인감이 복수로 할수 있습니다.
복수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직위는 관리사무소장님만 직위를 허용합니다. 허용해요. 입주자 대표회장 직위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만,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만, 할수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장 도장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규정으로 복수, 예만, 장기선 충당금만 별도로 할수 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수 있다예요.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 이제 공부하셔서 나중에 이제 소장님으로 이제 합격 증서를 받으시면, 직인 등록을, 전 시간에도 아마 직인 등록에 대해서 했었는데, 직인 등록하셔야 그 직인을 여기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장기선 충당금만큼은, 회장님도, 입주자 대표회장도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 밖에 소유자는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그죠? 한 아파트의 관리비가 하나로 나가죠. 그런데 거기에 세입자가 살았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돈을 먼저 내고 이제 이사 갈때 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싸우는 게 이런 것이 있어요. 세입자한테 임차 계약서 쓸 때, 임차 계약서 쓸때 장기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낸다.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유 이렇게 많이 이용하죠. 집주인들은. 만약에 집주인들이 많이 이제 세율을 놓다 보니까 이런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장기선 충당금 당신 내라. 아예 계약서에다 명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리사무소에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죠. 계약서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임대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현장 가면 이제 그런 거 경험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서를 해줘야 돼요. 관리 주체는 내가 얼마 납부하고 얼마를 이제를 전산상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지체 없이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 담당자는 바로 그날 일할 계산하지, 일할 계산. 일할 계산을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며칠까지의 계산이 자동으로 계산 나오기 때문에 그 프린터 발급해 주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전산상으로 날짜만 입력하면 그동안 누가 얼마 내고 얼마 정산 처리한지 자동으로 다 계산하게 돼 있어. 그거를 어떻게 소장님 직인 찍어서 요구하는 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우리 지문상으로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신경 써셔야 돼요. 지체 없이에 지체 없이 뭐를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부과하고 있죠.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잘안 보이네요. 그죠? 자, 세대별로 장기선 충당금을 부과할 땐, 이게 이제 두번 정도 우리가 계산한 문제가 나왔어요. 옛날에. 과거에. 지금은 이제 나오진 않죠.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 나왔는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기선 충당금을 세대에 부과할 때는 이러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 식에 의해서 하는데, 장기선 계획 총액이 이제 사업 주체에서 만들어지죠. 이 총액을 부과하는 총면적으로 나눠서 세대별로 하는 겁니다. 식은 간단하고요. 문제도 옛날에 나왔던 문제라서 지금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거를 푸는 문제가 있었으면 두번 정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라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굉장한데, 현장에서는 이 관련해서 교육이 한 18시간 정도, 실무 같은 게 16시간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관리사무소장 되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크다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 총액이 나오면 공급 면적에 따라서 나누면 그죠? 나누 계획 기간 나누면 세대에 부과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제곱미터당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하죠. 예를 들어 34평 기준이면 그죠? 얼마 나오겠죠, 대략? 34평 경우는 100제곱미터 넘어가니까 그죠? 100원이면 얼마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제는 하자담보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교재는 288페이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하자담보는 당연히 해야죠. 집을 지었으면 하자를 해야 되고, 거기 못해서 담보 책임을 미리 사용권자가 받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업 주체 부분입니다. 다음에 갖고 의 사업 주체는 뭐죠?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그죠?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하고 수급인 담보 책임을 진다는 거죠.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건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 한번 보고, 건축법에 따라서 누가 건축한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 건축주는 뭐예요? 담보 책임을 져야죠.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중축, 개축, 대수한 시공자도, 그죠? 사용검사권자에게 담보하셔야 되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수행한 자도 담보 책임을 지죠.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 건축주, 시공자, 리모델링을 한 자는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거 주택법에 따른, 보겠습니다. 요거죠.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의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시행하는 자도 하자 담보 책임을 줍니다. 그죠? 한번 줘야 됩니다. 국가, 지방, 토지, 지방, 주택, 대지 시행하는 사람들도 사업 주체로서 하자 담보 책임을 줍니다. 자,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어요. 담보 책임 중에서 담보 책임 진다는 거는 손해배상까지 진다는 거죠. 담보 책임을 진다는 거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진다는 이야기인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자주 우리 지문상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특별법이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임대한 후, 그죠? 임대한 후 분양주택을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그죠? 분양 전환 되기까지는, 그죠? 지금까지는 임차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져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뭐까지? 담보 책임 지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이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 전환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누구는 담보 책임 지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범위와 기간을 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담보 10년, 2년, 3년, 5년, 10년이란 범위에 있는데, 자, 10년 범위 기산점 한번 볼게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이제 기간이 정해지죠. 그죠? 자, 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그죠?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횟수 및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에 뭐를 두 가지 나눠져요. 내력 구조부별, 그다음에 시설 공사별로 10년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두 가지로 내력 구조부별과 시설 공사별로 나눠지죠. 10년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자의 중대성과 시설물의 사용 가능 횟수 및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서 내력 구조부별과 시설 공사별로 10년 단위로 나눠진다. 언제?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그죠? 인도한 날. 그러니까 키가 우리 입주자 집 현관키가 인도된 날. 그죠? 표현은 입주자 인도한 날, 전유 부분인 경우에요. 우리가 보면 하자라는 거는 아파트에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 존재하잖아요.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계획에 따라 하지만,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전용 부분이라 하면 현장에서는 이제 아파트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 내가 보이는 모든 걸 전용 부분을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통해서. 현관문 안쪽에 있는 건다 전용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 기준점 뭐냐? 현관키를 받은 날을 기준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력 구조부가 있을 거고, 시설 공사별인데, 그거는 10년 단위, 2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뭐 한다?
담보 책임을 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에 한 데는 사용 검사의 승인일, 주택법에 따라서 사용 검사일 한 날이 있을 거고요. 임시 사용 승인일도 있을 겁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이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 주체로서의 이제 사용 검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시공, 시설 공사별로 담보 책임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죠. 자, 내력 구조부는 기본적으로 10년. 하자가 무조건 10년입니다. 내력 구조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호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내력 구조부죠. 근데 시설별로, 별표에 따라 하죠. 시설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설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죠. 자, 내력 구조부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죠. 시설 공사별로. 어떻게?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눠지죠. 자, 이것도, 장기전 충당금 그 수선 주기에서 요하는 것처럼 30년, 25년, 20년, 10년, 9년, 5년 이렇게처럼 구분해서, 해당하는, 2년에 해당하는 게 뭔지, 3년, 5년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섞어서 내게 되면 찾으셔야 되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골라라. 박스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2년짜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년짜리는 저기 시설별로 나눈 부분이죠. 자, 미장공사, 수장공사, 가전제품, 옥내 가구 조명, 실내 조명, 타일공사, 그다음 석공사 중에서 우리 실내 보면은 막 대리석으로 많이 하죠. 그저 대 건물 내부 마감이에요. 건물 내부 마감인 경우에는 여기 석공사가 또 하나 있죠. 여기 안 보이네요. 조적 안 보이네요. 석공사, 건물 내부 마감 공사, 그다음에 도배, 각 방에 도배, 주방 기구의 공사, 마감 공사는 기본적으로 2년. 우리 2년차 하자라고 아파트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2년차 하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2년차 하자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많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3년, 나머지 3년. 자, 그 다음에 5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5년짜리 지붕공사, 그 다음에 방수공, 지붕에 방수공사 있겠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어떻게 5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지조성, 아파트 입주하다 보면 한번 수해 겪고 나면 여름 장마 지나고 나면 막 내려앉죠, 집안이. 그랬을 때, 대지조성공사, 그 다음에, 나무 거튼들이 고사된다든가, 막 죽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적공사. 조적이라면 이제 벽돌 같은 거죠. 외부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막 치장하는 많은 것들이죠. 치장 벽돌 한 거. 이런 것들도 5년에 담보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년짜리는 기초공사죠. 바닥판. 지정공사, 지방공사, 지지지죠. 지지기. 이거는 10년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이 부분에, 2년 안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자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수리를 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반드시 우리가 물량을 적수물을 찾아서 하자를 찾아서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하자라는 걸 증명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지나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장님들 신규단지 아파트의 소장님들 이거 굉장히 2년 동안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2년 동안 요거 지나면 신규 아파트는 그래서 10년 지나면 이 10년 지나 하자 다 끝난 다음에 가야 신규단지 가야 그나마 이제 고생 덜 한다라고 하죠. 그 신규단지 처음 가는 소장님들은 이것 때문에 민원 엄청 많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세대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죠. 뭐, 가전제품이나 주방 이런 것도 다 전용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 민원 엄청 오죠.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접수 받아서 시공회사에다가 다 연결해 주죠. 어느 세대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 적시해가지고 장부 만들어가지고 그 하자, 대장 만들어 다 그쪽에 토스를 해줘야 되죠. 근데 하자 회사에서는 이걸 등한시하죠.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 접수했으니까 관리사무소 뭐 하냐? 이거 접수해 빨리 처리해달라. 관리사무소는 그 접수해서 어떻게 해요? 하자를 처리하는 회사에다가 AS팀에다 줘야 되는, 줬는데 그쪽에서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안 하죠. 또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폭발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찌됐든 2년짜리가, 3년짜리가,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인데, 3년짜리는 나머지는 넘어가고, 2년짜리에 3년짜리 기억해보면, 미장공사, 수장공사, 가전제품, 옥내 가구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중에서 건물 내부공사 부분입니다. 도배공사, 주방기구 공사에 마감공사는 2년을 한다. 그죠? 3년짜리는 넘어가고요. 5년짜리는 지붕, 방수, 철근 콘크리트, 대지 조성, 조적 공사는 5년 하고 나머지 기초나 지정이나 지방공사는 10년 한다라고 하면 지문 나오면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암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 이런 문제는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력 구조부 있죠? 내력 구조부. 이건 공용 부분 중에 진짜 공용 부분이죠. 뭐 바닥, 지붕틀. 이거 10년입니다. 10년. 10년 전에 해야죠. 10년. 지붕틀, 보, 주계단이에요. 주계단, 내력벽, 기둥이죠. 이 둘, 넷, 여섯 가지죠. 이거는 10년, 내력 구조부에서 10년의 하자 기간이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제외하죠. 어떤 것들,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이에요.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유사한 구조상에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한다. 결국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설 개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1차 과목 하면서, 1차 과목 하면서 가장 중점해야 될 부분, 민법하고 회계도 있지만 가장 이거 연결되죠. 지금 우리 시설 관리 부분은 시설 개론하고 굉장히 연결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고 한 50%를 거서 여러분들 학습할 겁니다. 50% 이상을. 그래서 잘 학습하셔가지고 여기 연결시키면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끝나고 2차 할때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에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여기 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차 하실 때 시설 개론에서 집중적으로 좀 내용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주택인도증서죠. 주택인도증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점이 되니까 기준점이 돼요. 사업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을, 그죠? 입주자에게, 그죠? 현관문, 우리 집 현관문 안쪽에 인도될 때, 뭐든 주택 인도 증서. 여러분, 주택. 인도. 증서. 이걸 주택 인도 증서라고 지문이 나오면 주관식 쓸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택 인도 증서를 언제? 전용 부분. 전용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할 때, 공용 부분이라면 틀린 질문 되겠죠? 그죠? 전용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할 때뭘 준다? 주택 인도 증서를 작성해서, 그죠? 사업 주체가 주는 거죠? 관리 주체에게 주죠. 관리 주체가 아니면 집합 건물에 따른 관리인에게 주죠. 그죠? 그리고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사업 주체는, 사업 주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이거를 K아파트, 공유정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저번에 교육을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K아파트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산점을 잡죠. 이게 주택인도증서를 받는 날이 기산점이다라고. 이때 뭐 한다? 키가 분출된다라고. 아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 주체에서는 며칠? 30일이요. 30일 안에. 15일이 아닙니다. 15일이 아니에요. 30일 안에. 뭐 한다? 30일 안에. 어디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뭐예요?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전유 부분 인도 받을 때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규단지 아파트에는 이렇게 하고, 이건 신규단지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최초에. 여러분들이 가는 단지, 나중에 합격하고 합격 증서를 받고 가는 단지는 이런 단지가 아니고 기존에 20년 차, 15년 차, 30년 차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지만 신규 단지 간단 소장인데 이걸 반드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어디다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30일 안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저게 명단을 주면 해야 됩니다. 자, 사업 주체가 전유 부분을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인에게, 그죠?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예요.
관리주택 인도한 때가 아니에요. 임차인 얘기할 때 주택 양수를 분양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된다. 누가 해요? 이거는 사업 주체가 하는 거죠. 사업 주체. 사업 주체가 전유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이제 그때 주택 인도 증서를 작성해서 분양 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 사업 주체는 주택 인도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죠? 사업 주체가 하죠. 아까는 관리 주체가 있고 여기는 사업 주체, 임대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해야지요. 어다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을 공개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이죠. 이것도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30일. 뭐를? 주택 인도 증서를. 주택 인도 증서를 어다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자, 사업 주체는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서 인수인계, 그죠? 미분양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분양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가 누락됐을 때는, 그죠? 어떻게 해요? 인도 날로부터 관리 주체에게, 그죠? 관리 주체에게 15일 이내에 현황을 인계해야 됩니다. 현황을 미분양 등으로 인해서 인수인계에 따라 별도 나올 거예요. 인수인계에 따른 인도일에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죠. 관리주체에 대해 인수인계 해줘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여기가 이제 15일이에요. 아까는 30일이었죠? 30일. 어다가 공유정보 시스템에다가 3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에 입력하지는 않지만 15일 안에 인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관리주체는 나중에 이거를 K아파트에 입력합니다. 실제로 법상으로는 우리 15일로 되어 있고요. 하라 마라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15일이에요. 아까는 30일이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택인도양 증서에 대해서 이거는 미분양인 경우에는 15일, 분양이가 할 때는 30일. 자, 그러면 이제 인도증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초창기에 이게 학습했어요. 학습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이거죠. 5번 보시면.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하기 인도한 날의 현황도 인수인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계도서, 장비 명세, 장기 수선 계획, 안전 관리 계획서도 줘야 되죠. 인도할 때 사업 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의 부과, 징수 현황, 이에 관한 회계 서류도, 인수인계서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전 충당금의 적립 현황. 그죠? 이것도 줘야 되고요. 관리비의 예치금 명세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건 최초로 이제 입주하기 전부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발생된 비용. 그게 관리비 예치금의 형태로 나타나죠. 관리 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 여섯 가지 세부 사항은 굉장히 많죠. 두 문자로 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인수인계 할때 줘야 된다. 특히 세대 전유 부분에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현황도 줘야 돼. 이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추가로 됐던 부분이죠.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도 현황으로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자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